저에게 가난하지 않은 마음은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아무런 제약과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을 쓴 양다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상의 집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손님이 오면 꼭 차를 대접해드리는데, 오늘 저를 보러 클릭해주신 분들께 차와 귤을 대접하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한 책으로 엮으려고 하니까 제목을 참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1월부터 직장을 아예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둔 다음에 한 1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했거든요. 이 나이에 20대 후반에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보통 어머님들이 하시는 대사들이 꼭 있잖아요. 너는 애가 생각이 있니 없니?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저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100마디를 예를 들면 하시면 99마디는 거의 독설에 가까운 말을 하시고 딱 한마디 정도는 거의 이과수 폭포 같은 대자연 같은 바로 받아 적어야 되는 말씀을 하곤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아 내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항상 가난하지 않은 마음으로 썼었구나, 그 태도만큼은 늘 일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살고 싶다는 다짐을 담아 이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청년 세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히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실 절대 가난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살집 하나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운명을 타고났으나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정말 자기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절대 가난이 있지만 어쨌든 가난이라는 개념은 또한 개념적인 것이어서 스스로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집중하는, 아무런 제약과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가족 같지가 않고 삼총사처럼 자랐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약간 제가 외동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가 없고 외로울까 봐 걱정을 하셔서 두 분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항상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약간 회사에서 피칭하듯이 설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할수 있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일반 교육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는 딱히 일반 학교랑 대안학교랑 장단점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단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걸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어서, 제가 중학교 때도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을 엄청 열심히 찾으러 다녔고, 그때 막 글쓰기만 한게 아니라 뭐 요리도 배우고 그래피티도 배우고 힙합도 배우고 뭐 무슨 하여튼 온갖 이상한 뭐 와인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고 싶은 걸다 배워봤었거든요. 글빵은 사실 서로 실명도 잘 모르고 다 별명을 지어가지고 본인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지어서 불리고, 그리고 본인이 뭐 어디 살고 뭐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매주 그 사람이 가져온 글만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진짜 제 스스로 되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저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를 둔 채로 제가 원하는 제가 되어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드물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
고등학교 때는 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절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거기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근데 스님이 내쫓으셔가지고, 대학교 가라고 내쫓으셔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인 즉슨, 사실 또래를 많이 만나야 하는 나이에, 다세대의 사람들과 있으니까, 정작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같이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슷한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의 마지막 기회가 대학이잖아요. 대학교가 마지막인 또래의 집단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제가 뭐 사회의 주역인 나이, 그러니까 뭐 30대, 40대가 됐을 때 함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옆에 있고, 그래서 바로 나와서 검정고시 쳐서 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절에서의 생활은 저한테 저의 정서의 기반이 됐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정말 저는 어딜 가나 약간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자책도 정말 많이 하고, 어쩌면 나는 영영 잘 살아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성격과 이런 생김새를 타고 나서 그런 패배감과 어떤 자조가 엄청 저의 삶에 팽배했던 시기가 10대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0대이기도 하고, 이런 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절에 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비난하는 나 말고 진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걸까?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스스로를 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첫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만 바뀌어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저를 더잘 이해하고, 저처럼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많이 겪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청소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진짜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본인 이상한 거뭐 고쳐보려고 애쓰지 마라. 어차피 안 고쳐지니까 그냥 본인이 왜 이런지 열심히 연구해보고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그래도 어찌저찌 잘살수 있다. 때가 되면 또 개성 있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규칙이었어요. 13살 때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20살이면 무조건 독립이다. 학교도 가깝고, 뭐, 나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세를 집에 내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단순히 나이가 20이 됐다고 성인이 아니다. 무조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지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해라, 저걸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제적으로 하나도 신세를 지지 않으면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근데 네가 돈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돈을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게 법이다. 마치 왜돈 받는 사장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다시 빌붙으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매달 벌어 매달 먹고 살수 있다는 걸 알면은 약간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이렇게 살면 사라지긴 하겠구나라는 어떤 내가 갈수 있는 바닥이 어느 정도구나. 근데 바닥 그렇게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보면 좋은 경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직장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았고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고,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저랑 일하는 사람들도 괴로웠고요. 그냥 정말 안 맞는다는 말이 너무 잘 딱인 표현인데, 저는 옛날부터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막상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이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거나 해보고,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씩 뭐랄까, 체크하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아, 어차피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닐 거라면 한번 푹 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라도 다녀야 내가 살수 있겠다. 아무것도 나를 뭐 재촉하거나 옥죄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결국은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라면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뭔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약간 일단은 멈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가장,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해해보고 싶으니까. 늘내 옆에 있어도 글을 쓰려고 하면 다시 그걸 가져와서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야 그거에 대해서 글로 옮겨 적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을 보고 기억하는 방식과 이 사람에 대해서 쓰는 방식은 시선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관찰해야만 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는 동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특히 부모라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상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삶에 그냥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해하면 좋고, 이왕이면 좋아하면 좋지만,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가 저한테 어머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녀를 이해하는 시도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너무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에 저희 어머니 글이 자연스럽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이나 운동시설, 재활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으셨고 그때 마침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때였고 저희 집이 아니라 옆집 친구가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은 좁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길게 살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아, 내가 한달 동안 엄마를 진짜 작정하고 도와드려야겠다. 다리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제 삶에 늘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엄마랑 살았던 게 되게 옛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한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조금 살고, 한 1년 안 되게 살고, 그때 이후로 엄마랑 살아본 게 처음인 거예요. 아빠도 없이. 둘이 산건더 처음이었고 성인들이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못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약간 엄마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내가 챙김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진짜 많이 챙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그렇게 한달 동안 같이 살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엄마가 여전히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왜 아빠가 사라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 가정이 파탄 난다든지, 약간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돌아가신다든지. 저희 아빠는 정말 사지 멀쩡하고 웃으면서 간다고 하고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고, 어쨌든 아빠가 하고 싶은 거를 하러 가는 거니까 슬퍼하기도 좀 애매하고, 제가 이미 성인인 상태인 것은 부모님이 저한테 할 일은 끝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다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친구로서 나의 인생의 선배로서 내 삶에 있었던 어떤 너무나 큰 존재감과 그가 했던 유일무이한 역할들이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천천히 저에게 오고 있는 것 같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운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너무너무 그립다든지 그래서 저도 막 영문을 모르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데 뭔가 좀처럼,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짐작만 하고 있는? 저도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조차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글을 많이 못 썼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나는 아마 평생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살겠구나. 아빠가 있었던 시절을 꿈으로 꾸고, 아빠가 있었던 자리가 이제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썼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덤덤했던 게 슬프다는 것은 어쨌든 그립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미웠기 때문에 인정을 되게 오랫동안 안 했었던 것 같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엄마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떠났기 때문에 감히 그 사실 슬프다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무용한 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진짜 옛날부터 이걸 지금 해서 나한테 내 삶에 뭔 도움이 되지? 이게 무슨 쓸모가 있지?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면 난 진로도 지금 정해진 게 없고 당장 막 진짜 박봉을 받는 사회초년생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치스럽고 쓸모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취미들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런과 동시에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답답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을 완전 알면서도 완전히 모를까? 하루를 이렇게 재밌게 보내면서 이렇게 인생 자체는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내 주변에 뭐 취업도 잘하고 커리어도 잘 찾고 막 이렇게 연봉도 높여서 잘 받고 막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뭔가 인생의 항해를 잘 못할까? 어느 순간 제가 사랑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느새 지금은 직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가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사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전 이런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저로서는 그냥 가장 쓸데없는 것들을 가장 많이 모아놓은 제 삶이 어느 순간 완전히 희망 없음에서 완전히 재미있음으로 바뀐 이 상황이 사실 제가 뭔가가 바뀌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낙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약간 이런 것들은 다 무용한 것들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정서로서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을 때 당장 할 일이 핸드폰 보는 것밖에 없다면 진짜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나 하고 싶은 일 있는데 하고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할 것이 있는 사람의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하고 너무나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쓸모 있냐 없냐 의미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무용한 것에 스스로를 던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